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새해 첫 정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.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나아질 것이라며 어떤 문제든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용재 기자입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.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보고가 아닌 민생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도 참석했는데 온라인 포함 230여 명이 참여한 민생 토론회 형식입니다. 이제 탈바꿈 할 것입니다.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.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근거인데 핵심은 체감입니다.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, 택시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 등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공매도 문제도 언급, 부작용을 해소할 전자 시스템 구축 전까지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목표는 상반기 2%대 물가 안정입니다. 우선 농수산물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. 내수 활성화 방안, 규제 완화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.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, 농지,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면서 두 번째 업무 보고는 주택을 주제로 오는 10일 노후 신도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진행됩니다.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.